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인드를 좀 쓰고 싶은데? 잠깐만. 못 빼겠는데? 바인드를 썼으면 좋겠는데? 이것도 좋잖아. 아, 잠깐만요. 여기서 갑자기 혼란이 오는구만. 비욘드 볼게요. 바인드, 이것도 써야 되지 않나? 아, 비욘드는 못 빼니까. 이런 매치죠? 58레벨?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? 브랜드 시바? 아, 아닌가? 필요 없나?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여기다 넣었는데? 이렇게인가? 이렇게 하도록 하지. 됐어. 갑니다. 어! 바인드 갖다 버렸네. 아, 안 보여. 왜 안 나와? 오. 오, 아, 너무 긴데? 아니, 왜 이렇게 긴, 오래 걸리지? 원래 이랬나? 아니, 이랬던 것 같은데. 아니, 이거 왜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약한 거예요? 어, 왜 못 깨는 거지? 왜 약한 거예요? 아, 방무가 낫나요, 지금? 아, 방무 물약이라 좀 먹고 올게.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? 그건 아니구만.
아니 데미지가 아예 안 되던데? 데미지가 안 된다? 아 이거 못 깼는데? 빨리 해결 방법 좀요. 해결 방법 바랍니다. 여기서 데미지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뭐 있습니까? 해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? 아 근데 이 데미지 못 깨. 영매 안 돼요. 영매 쿨이에요. 해결 방법 좀요. 빨리 해결 방법 없으니까. 제가 안 쓰는 스킬 뭐 있나요 지금?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스킬? 오 딜레이 엄청 기네. 해결 방법 있습니까? 아 알죠 알죠 캔슬 배웠습니다. 잘 안 쓰게 되더라고. 안 되는데? 안 될 것 같다. 데미지가 안 되는데? 아, 아, 나가서 해야 되겠군요. 아. 아. 아, 깰 줄 알았는데. 아, 생각보다 아란이 약한 건지. 토핑이 덜 돼 있는 건지. 아, 방무가 84%여서 그런가. 파란별이라도 좀 먹고 갔어야 됐는데. 아, 아쉽습니다. 84%라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갔나봐. 184%. 이 정도가 9%에서 12% 아니야? 그래서 15%. 그렇죠, 그렇죠. 어, 30% 작이네. 아 그죠. 아 데미지 공격력 공격. 아 보조를 박물을 좀 하나 챙겨오면 식비할 수 있겠네요. 보조에서 박물을 좀 챙겼으면 좋았겠구만. 마라벨을 보조목이 샀으면은 유니크를 사서 박물 보조를 사 아 깼겠군요. 아 아닙니다. 아 좀 아쉽게 못 깼네요. 아 전혀 안 아쉬웠다요. 아 방무가 좀 부족했어. 아 제가 좀 먹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아까 높지 않았나?
어쨌든 시청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